이제 마지막 대결이죠? 네. 3라운드 대결. 그렇죠. 이번에는 히틀러의 과거부터 좀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히틀러 하면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신데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세무 공무원이셨고 그 아버님께서는 공무원을 굉장히 추천을 했는데 히틀러는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림. 화가가 너무나 되고 싶었던 거죠. 예. 아, 진짜 잘 그린다. 잘 그렸다. 아니, 잘 그린다. 진짜 잘 그린다. 재능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1907년에 빈 미술학교에 입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합격이겠죠. 떨어졌죠. 아, 그래요? You're simply not good enough for this school. You don't know how far I've come. 20살이던 히틀러는 비엔나 국립미술아카데미 입시 시험에 연이어 두 번이나 낙방하자 크게 좌절했는데. 아, 재수도 실패. 진짜 그때 오스트리아 빈 학교에 붙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인류 역사가 바뀌었죠. 인류 역사가 바뀌었지. 예. 근데 히틀러 앞에 한 장의 편지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일이 그놈의 있어도. 편지가 문제구만. 네. 바로 오스트리아의 징집 명령 통보서. 이명 통지서. 그렇죠. 입대라는 거죠. 네. 히틀러의 선택 과연 뭐였을까요? 입대. 깊이입니다. 틀렸어요. 병역 깊이? 깊이예요. 아니 징집제가 아니었나 그때는?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독일 위넨으로 떠납니다. 도망을 쳐요. 근데 거기서 바로 잡힙니다. 또. 잡히지.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다시 끌려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신검. 그 결과는 정말 뜻밖에도 병역 면제였습니다. 어디가 안 좋았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었네. 네, 도망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네. 신체가 허약해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가 이유였습니다. 입대하기가 싫었던 히틀러에게는 그야말로 행운의 결과였는데 그런데 1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히틀러는 독일로 가서 자원 입대로 합니다. 병역 깊이 했던 사람이 왜 그랬지?